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스터 섬에는 모아이라는 거대한 석상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모아이 석상은 가장 큰건 20m에 90톤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석상인데요. 섬 전체적으로 600개 이상의 모아이 석상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문명이 컸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거대했던 이스터 섬의 문명은 1722년에 서양인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그 문명을 찾아볼 수 없었고, 굶주림과 식인 문화만 있는 이스터 섬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스터 섬은 그런 끔찍한 결말을 낳게 된 걸까요? 이스터 섬에 최초로 사람이 발을 딛게 된 것은 호투 마투아라는 사람이 약 300명을 이끌고 이 이스터 섬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봤을 땐 기원후 4세기 때 폴리네이아 지역으로부터 원주민 이주가 시작됐고, 5세기경에는 정착 인구가 100여 명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이스터 섬은 매우 넓은 숲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글의 법칙이나 남태평양 관련 영상들을 보면 넓은 숲이 있는 섬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자원과 풍부한 해양 자원 등으로 다른 남태평양의 섬들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호투마투아가 죽게 되고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게 돼요. 그 섬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터 섬도 다른 대륙의 문명과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모아이라는 거대한 석상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죠. 집단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석상들을 섬 이곳저곳에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모든 문명에서 관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오사카성을 지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고인도를 지은 예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거대 성당을 지은 경우가 있죠.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거대 건축물을 쌓은 사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터 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거대한 석상을 짓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쟁과 대립은 발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스터 섬 내 세력들이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이스터 섬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스터 섬의 자원들이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인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가 많이 필요한 대형 모아이 석상도 계속해서 짓습니다. 자원이 빠르게 소모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스터 섬의 최전성기 때 인구는 문헌마다 다르지만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22년에 서양인과 조우했을 때는 이스터 섬이 2천 명밖에 있지 않았죠. 인구의 5분의 4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모두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우거진 숲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현재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숲의 부재였죠.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미친 듯이 써나갔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한 종교적인 석상을 지어졌으니까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최저 온도를 기록하며 각종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이스터 섬에도 퍼지게 되었는데 바로 쥐입니다. 쥐가 유입되면서 쥐들이 열매를 미친 듯이 먹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인구 과잉으로 인해 너무 많은 나무를 사용한 나머지 배를 더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립된 사회가 되어버렸죠. 결국 나무가 전무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이스터 섬들의 사람들도 뒤늦게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닫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자원이 극단적으로 없었고요. 심지어 식량과 식수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이곳에 도달하면서 원주민들은 노예화와 전염병으로 이스터 섬은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밧줄과 인력을 이용해서 모아이 석상을 옮겼다라는 연구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형 모아이 석상을 옮기기에는 나무가 제격입니다. 밧줄과 인력만을 사용해서 5톤 정도의 모아이 석상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터 섬에는 90톤짜리 모아이 석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현재 이스터 섬을 보겠습니다. 나무가 많이 없죠? 나무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목축과 농사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터인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나무를 베어갔느냐라는 생각을 말이죠. 나무가 없으면 배도 못 만들고 농사도 못 짓는데 왜 나무를 베었느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바보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대시대와 잘 대입해서 비교해보십시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는 공장을 미친듯이 짓고 있죠. 또 아마존의 벌목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전염병 사태가 지금 일어나서 공장들이 일제히 멈추자 잿더미가 되었던 호주의 숲이 살아나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인간의 문명 발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한 것이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이죠. 전 솔직히 말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인류가 이스터 섬의 몰락을 똑같이 되풀이할지 말이죠. 절대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